외상 매체금 이해되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음 관계, 바들음, 그죠? 음이다, 음. 음인데, 음이라는 거는 이제 약속하는 정서죠.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한테, 그죠? 물건을 예를 들어서 팔고 팔았다. 이 B라는 사람이 현재 돈이 없죠. A한테. 그죠? 이 물건을 팔았습니다. 그죠? 팔고, 이걸 뭐한달 후에 돈 주겠다. 또는 뭐 3개월 후에 주겠다는 약속하는 정서다. 그죠? 이걸 뭐라 하죠? 약속, 음이라 한다. 그죠? 약속은. 그 우리가 이제 A는 B로부터 음을 받았다. 물건 팔고 돈안 받았죠? 만기가 돼야 돈 받게 되죠. 그죠? 그이 사람 입장에서는 음을 받았으니까 받을 권리 생겼죠. 받을 음. 물론 대변에는 매출 되겠죠. 그죠? 이 사람은 갚아야 할 의무가 생겼죠. 직업은 물건 사고. 그죠? 부채가 생겼다. 알겠죠? 근데 이때 이 사람이 요 음이 만약에 만기가 3개월짜리다. 예를 들었을 때 이걸 우리가 돈이 필요해서 이걸 미리 돈좀 할인받는 게 있잖아, 뭐야. 깡한다 이러죠, 그죠? 그걸 깡, 여기서 깡하는 거. 깡하게 되면은 돈다못 받잖아. 예를 들어서 3개월짜리 음인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3개월짜리 음을 내가 한달 가지고 있다가 한달 후에 한 1개월 내가 소유하고 있다가 1개월 후에 이걸 만약에 깡했다. 할인받았습니다. 그죠? 이걸 이제 할인이라 이러거든요. 음을 할인받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할인. 그럼 만약에 음이 100만 원짜리다. 100만 원짜리면은 이거 100만 원다 받습니까? 못 받지. 그죠? 그러면 뭘 빼주나 빼잖아. 그게 뭐죠? 이자. 이자 빼겠지. 이자 몇 개월치? 몇 개월? 100만 원다못 받지. 그죠? 당연히 못 받잖아. 그러면 내가 한달 가지고 있다가 할인했으니까 몇 달치 빼야 되죠? 두 달치 빼야지. 원래 3개월짜리니까. 그죠? 요두 달치 이자 빼고, 요거 빼고 받아야 되잖아. 그죠? 요거. 요게 뭐죠? 이자. 요 이자 계산해보면, 요거 계산해보는 거. 요거 빼고 받는다. 요거 이제 받는 돈을 뭐라 하느냐? 실제 받는 돈. 실수금이라 그래요. 알겠죠? 실수금. 요거 빼고 받아야 되잖아. 요거 우리가 할인료라 하는데 이자 같은 말입니다. 알겠죠? 요거 이자 뺀다. 뭐 무슨 말 알겠죠? 그죠? 그런데 이제 여기 이제 우리가 음에 문제가 나오면은 요거 두 달치만 빼면은 문제가 너무 쉬우니까 문제 이름 만들죠. 요 3개월짜리 음도 이자가 붙는다. 이렇게 문제를 만들어 버립니다. 항상 그렇게 시험에 나와요. 그요 음에 대해서도 이자가 붙는다. 그러면은 100만 원 우리가 만기에 받았던 100만 원 아니죠. 3개월 이자를 포함해서 받아야 되겠죠? 3개월 이자 포함해서 받을 돈 중에서 두 달씩 빼야 되잖아. 그걸 받아야 되지. 이자가 있다 그랬으니까. 그죠? 그러면 이자 계산을 두번 해야 돼요. 3개월 이자는 더하고 두 달은 빼고. 그렇게죠, 그죠? 요거 계산하면 돼요. 요걸 음의 할인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음을 내가 가지고 있다가 만기가 되기 전에 미리 돈 받는 걸 우리 할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우리가 요 할인했을 때 할인료 계산하는 거 여기 이자다. 이자라는 거는 원금에다가 그 이율에다가 기간을 곱한 거다. 그죠? 이때 이 원금이라 하는 게 뭐냐? 액면 금액이죠. 그죠? 여기서 이제 우리 액면, 그 음의 액면을 말한다. 요 이율은 1년 단위 이율이니까 연 이율이라죠. 기간은 월로 주어집니다. 월로 주어지니까 12분의 월,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항상 이자 계산은 액면에다가 이율에다가 연 이율, 1년 단위 이율 나옵니다. 연 이율에다가 12분의 월 해서 요래 결정한다. 요거 하나 되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문제 하나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내가 음을 하나 가지고 있다.
5월 1일 날 음을 발행해서 내가 받았는데 이 음의 만기는 8월 1일이다. 8월 1일 만기가 되는 요 3개월짜리 음을 내가 하나 가지고 있는데 이 음을 한달 후에 할인받았다. 한달 후에. 그래서 6월 1일 날 은행에서 내가 할인받았다. 그럼 받을 돈 얼마냐 물어봅니다. 그죠? 그럼 한달 후에 할인받았다면은 내가 실제 받을 돈 얼마고, 그럼 우리 3개월에 이자가 있다. 그죠? 그러면 요 3개월 이자는 더하고, 요두달 이자는 빼고 받으면 되겠지. 그죠? 이렇게. 그럼 이제 자료가 주어진다. 그죠? 요 경우에 음의 액면 금액. 액면은 만약에 100만 원이다. 이 음의 연이율. 응? 이거는 1년에 10%다. 그죠? 은행 이자율. 요 은행 이자율이 항상 두 가지 나옵니다. 액면, 우리 액면 이자율과 은행 이자율을 구분해서 여기만 12%다. 요래 자료가 주어졌습니다. 그럼 이때 내가 받을 돈 얼마고 물어본다. 그죠? 요 실수금 계산을 해볼까요? 요금에. 3개월 이자 받는다 그랬잖아. 그죠? 더하고 두달 빼면 된다. 알겠죠? 3개월은 더하고 두달 뺀다. 그러면은 3개월 이자 계산해 볼게요. 여기서 자, 이자에서 일하잖아. 액면이 얼마죠? 100만 원. 이율이 몇 프로? 10%. 그죠? 0.12. 예? 0.1. 10%니까. 그죠? 몇 개월 그랬죠? 3개월. 12분의 3. 됐죠? 이렇게. 얼마죠? 25,000원. 요건 이제 이자. 내가 받는 이자다. 그죠? 요건 받을 돈. 그럼 결과적으로 원금 100만 원에서 이자 25,000원 받아야 되죠? 그럼 만기에 나는 얼마를 받게 되죠? 125,000원. 그죠? 3개월 이자가 25,000원이니까 만기에 받을 돈은 125,000원이다까지는 알겠죠? 125,000원. 그래 내가 이날 내는 125,000원 받지만은 나는 두달 땡겨 받잖아. 그죠? 두 달치 이자 은행에 주고 받아야 되겠지. 요 이자 빼야 된다. 그죠? 두 달분 이자. 알겠죠? 계산. 자, 요거 계산해 볼게요. 보세요. 두 달치 이자 계산합니다. 요거 할 때는 자, 요 시점에서는 액면은 100만 원이죠. 요 시점에서는 우리가 만기에 받을 돈은 100만 원 아니잖아. 얼마 받죠? 102만 5천 원이지. 그래서 이 계산을 이래 해야 됩니다. 102만 5천 원에다가 이렇게. 요거는 3개월 이자는 100만 원에다가 3개월이지만은 요 할인했을 때 요거는 만기에 받을 돈이 102만 5천 원이잖아. 그죠? 요 102만 5천 원에다가 은행 이자율은 몇 프로죠? 12%. 그죠? 기간은 몇 개월? 두 달. 이렇게 계산한다. 이렇게. 알았죠? 이렇게. 그럼 이거 계산하면 얼마냐? 2만 100원. 나오겠네. 그죠? 알죠? 이제 2만 500원 나오네. 되겠네. 그죠? 2만 500원 나왔다. 이 돈을 우리가 뭐라 하느냐? 이자인데 이걸 할인료다 이래 표현합니다. 결국 같은 말이다, 그죠? 같은데 이제 구분해서 오늘 이자와 할인료에다 좀. 그럼 이제 내가 만기에 받을 돈은 102만 5천에다가 요 돈만큼 은행에 주고 받아야 되지. 실제 받을 돈 얼마? 실제 내 주머니 들어오는 돈은 그죠? 실수금이라 하죠. 실수금 얼마냐? 102만 5천에다 요거 빼니까 얼마? 100만 얼마죠? 예, 4,500원이다. 알았죠? 요게 실수금 이렇게 산다. 요게 할인 문제. 실수금. 알겠죠? 요거 계산하는 거. 에서는 요거 하나 알맞아요. 요거 하나. 알았죠? 실수금. 자, 질문 있으면 하세요. 뭐 그런 거 아니잖아, 그죠? 이해가 되면은 이건 여러분들이 이제 반복해야죠, 그죠? 좀 반복해서 자꾸 내가 연습해봐야 되잖아. 알겠죠? 다시 요 3개월은 그대로 한다, 그죠?
100만 원에다가 10%에다가 3개월 했습니다. 그죠? 요 원금과 이자 합계, 원리 합계를 하죠. 그죠? 요 102만 5천에다가 우리가 할인할 때는 여기에다가 은행 이자율, 은행에서 할인해야 되니까 12%, 두 달 12분의 2다. 2만 500원이다. 그죠? 알았죠? 이렇게. 실수고. 이해됩니까? 예, 됐습니다. 그죠? 자, 여기서 보세요. 그 이제 이게 우리 시험에는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회계학 시험에서는 이걸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 거래가 우리가 중도에 그죠? 은행 내가 이자 받을 이자도 있고 준 이자도 있잖아. 그죠? 그거 나니까 실제 단기에 이 거래 전체에서 발생한 손익이 얼마고 이런 거로 단기 손익 얼마고 이렇게. 알겠죠? 단기 손익 얼마고. 무슨 소리냐? 지금 여기에서는 이 이자는 뭐 했죠? 받는 거잖아. 이거는 주는 거잖아. 그죠? 그럼 결과적으로 보세요. 요 돈은 받았고 요거는 줬잖아. 얼마 남았죠? 4천 남았잖아. 그래 보지 말고 요걸 보세요. 요거 보니 나죠. 끝자리 얼마? 4천 남았잖아. 그죠? 그렇잖아. 액면 100만 원인데 내가 받은 돈은 100만 4천 5백 받았죠? 그럼 결과적으로 4천 더 받았죠? 이익이 얼마 생겼다? 4,500원 생겼다. 여기 답입니다. 단기 손해. 알았죠? 그리고 이제 그 회계학 시험에서는 이걸 또 묻겠다. 이거. 단기 손해 이렇게 해서 묻는 게 우리 시험에서는 보다 이걸 묻죠. 실수금 얼마냐? 이런 묻고. 알겠죠? 하나 더 있습니다. 보세요. 우리가 은행에서 할인했다는 거나 그걸 생각을 잘 한번 해보세요. 은행에서 어음을 주고 너 돈을 미리 받았잖아. 그럼 결과적으로 어음을 은행에 팔은 거잖아. 그렇죠? 어음을 팔은 거 맞죠? 그죠? 회계, 우리 장부 기장할 때는 팔은 걸로 봐버립니다. 이걸. 그래서 이걸 우리가 매출 채권이잖아. 그죠? 어음도 요걸, 요거잖아. 매출 채권이잖아. 그죠? 매출 채권. 처분 손익 얼마고? 이래 물어봅니다. 이건 또 이렇게. 이래 물어볼 수 있죠. 그죠? 그럼 요, 우리가 어음을 은행에다가 넘기고, 그죠? 돈을 내가 미리 받았는데 그걸 우리 장부에 처리할 때 요래 하거든요. 처분했다. 그럼 팔고 이익 받느냐 손해 받느냐 이런 걸로 처분 손해 요래 묻기도 합니다. 알겠죠? 그럼 요 말과 요 말 다르다. 그죠? 단기 손익 이건 처분 손익이라고 하면 이거는 전체 이 거래 전체에서 우리가 생긴 그죠? 손익이고 이거는 팔고 자 보세요. 요래 하면 돼요. 뭐. 자 이때 요 이자가 얼마죠? 2만 5천이잖아. 요거 얼마? 2만 500원이죠. 그죠? 근데 요거는 몇 개월이죠? 3개월이잖아. 요거는 몇 개월? 두 달이잖아. 요거를 비교하면 안 되지. 그죠? 몇 개월로 비교해야 되죠? 두 달로 비교해봐야 되지. 은행에 두 달 할인했으니까. 알겠죠? 자, 보세요. 요 이자는 3개월이잖아. 요거는 몇 개월? 두 달이잖아. 그죠? 그래서, 그럼 요걸 우리가 통일시켜야 되잖아. 통일해서 은행에 내가 두 달치 이자는 이거 줬잖아. 그죠? 그 요걸 우리가 두 달로 환산하면 얼마가 될까요? 두 달치는. 요게 두 달이니까 두 달로 환산한다면은 요 2만 5천 원 중에서 3분의 2죠. 두 달이니까. 그죠? 요 3분의 2 되잖아. 3분의 2. 하니까 만 6,667원 되겠네. 그죠? 요게 계산하면 그죠? 요래 된다. 자, 이 보세요. 무슨 소리냐? 보세요. 그러면은 내가 이 어음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 어음을 내가 그죠? P로부터 어음을 받았는데 P한테 돈을 땡겨 받았다면은 그죠? 그때 우리 발생되는 이자는 요 돈인데 은행에다가 내가 넘기다 보니까 이 이자를 떼고 받았잖아. 그죠? 은행에 이만큼 줬잖아, 이자를. 더 많이 줬죠? 요거 줄 걸 이만큼 더 많이 줬잖아. 그만큼 손해봤다고 보는 겁니다. 손해본 걸로. 알겠죠? 그걸 뭐라느냐? 처분 손실이라 이랍니다. 그럼 요거 뺀 거죠? 뺀 거. 뺀 거. 얼마죠? 네, 8,000? 8,333원. 답.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게 원래는 이제 회계 원리 시험이고 여기 회계학인데
근데 우리 시험에 이게 나왔죠. 요거 한 번씩 나왔습니다. 요거는 세 번인가 네 번 나왔고. 알겠죠? 예, 그래서 이거는 지금 제가 요거 나중에 심화 과정에 할 건데, 원래는 요거 위주로 하다가 나중에 이제 지금은 기본 과정이잖아. 그죠? 심화 과정에 하는데 막 나와서 같이 해드리겠습니다. 알겠죠? 이해는 되죠? 무슨 말인지. 아, 요 세 가지 다 더 없습니다. 이제. 알았죠? 그럼 이제 음에서는 우리가 완벽하게 알라 해놓으면은 실수금, 당기손익, 처분손익까지 해버리면 어떤 문제가 나와도 다 풀 수가 있죠. 그죠? 근데 우리 시험에도 요게 한 번씩 나왔어요. 이렇게 알겠죠? 요거 위주로 나왔고. 알았죠? 요게 세 번인가 네 번 나왔습니다. 요거 한 번씩 나왔고. 당기손익은 액면과 요거 비교하자. 그죠? 액면보다 많이 받았네. 많이 받은 것만큼 이익이다. 처분 손익은 요것끼리 비교, 이자끼리 비교해서 준이자가 이게, 이건 좋은 거잖아. 그죠? 준 게 더 많으니까 손실. 그죠? 알았죠? 요것도. 자, 이게 음의 할인입니다. 끝났습니다. 자, 그럼 요거 연습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 교재 잠깐 한번 볼게요. 보세요. 음 부분 105쪽을 봅니다. 105페이지. 예, 104쪽. 그 104쪽에 보면은 받으름 나와 있죠? 그 아래 보면 1번 받으름의 배수양도, 배수양도는 음을 다른 사람 넘겨주는 겁니다. 그죠? 만기가 되기 전에 넘겨주는 거고, 동그라미 2번에 보면 음의 할인 나와 있죠. 동그라미 할인 나와 있습니다. 그 요거 별 2개, 대소는 별 3개, 할인은 별 2개. 외상 부분에서는 요거 그죠? 대손과 할인 이렇게 핵심. 알았죠? 할인. 그럼 이제 아래 보니까 음의 할인 나와 있고, 그죠? 아, 이건 아래 보시고, 오른쪽 바로 문제 가볼게요. 기본에 이제 9번 보세요. 우리 시험에 나왔던 문제네, 그죠? 한번 풀어봅니다. 한번 읽어보고 한번 풀어보세요. 액면금액 100만원, 액면이자율은 연 10%, 만기는 1년인 약소금을 수취하였다. 6개월간 보유한 후에 연 12%의 할인율로 은행에서 할인하였다. 이것이 매출 채권 매각 거래에 해당할 때 할인 시점에서 계상해야 할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은 얼마고. 아, 문득이 뭘 묻죠? 처분 손실을 묻잖아. 그죠? 우리는 다음 구해 볼게요. 예. 우리는 실수금, 당기 손익 다음 구해 봅시다. 알았죠? 이 문제 가지고 같이 한번 해볼게요. 해보세요. 그럼 이제 이 문제는, 아, 자, 이제 문제 풀 때 이래 풀면 돼요. 이렇게 이제 막 이래 해도 되고 편한 대로 하셔도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6개월짜리 음이죠. 음을 하나 받았는데, 음을 받았는데 요거는 6개월짜리다. 그죠? 6개월짜리 음이다. 그걸 내가 할인 받았다. 그죠? 내가 얼마를 가지고 있었죠? 아니죠. 6개월짜리 아니네. 1년이네. 그죠? 1년짜리 음입니다. 예. 1년짜리 음인데, 이걸 6개월 보유하고, 6개월만큼 그럼 은행에 주고받아야 되잖아. 그죠? 6개월치 주고받아야 된다. 아하. 1년짜리 음, 6개월 있다. 내가 6개월 지나서 할인받았다. 그럼 받은 돈 요거는 실수금. 그럼 계산 두 번 하면 되겠네. 요 이자는 어떻게 하죠? 플러스. 요거는 마이너스. 그렇죠? 플러스 마이너스. 아, 이거 계산한다. 액면이 얼마죠? 예, 액면은 100만원. 그렇죠? 액면 이자율은 몇 프로? 10%. 이거 1년이죠? 1년은 뭐 곱할 일 없잖아. 그죠? 1년이니까. 얼마 나왔죠? 10만원. 그죠? 10만원이다. 1년치. 그렇죠? 10만원. 그럼 1년에 10만원 이자 붙었다. 그죠? 그 만기에 받을 돈이 얼마죠? 110만원. 110만원 받아야 되잖아. 그죠? 110만원. 만기에 받을 돈 110만원이다. 요걸 우리가 6개월 후에 할인받았으니까 요 6개월 이자 계산합니다. 만기에 받을 돈 얼마? 110만원에다가. 그죠? 110만원에다가 은행 이자는 몇 프로죠? 은행 이자는 12%. 연 12%. 0.12. 그죠? 기간은 몇 개월? 6개월. 어떻게 하죠? 12분의 6. 하면 되잖아. 그죠? 12분의 6. 알겠죠? 이렇게. 얼마죠? 6만 6천 원 맞죠?
나왔다. 끝났네. 요걸 우리는 이제 편의상, 요거는 이자, 요거는 뭐라고 할인료라 이래 부릅니다. 요거는 우리가 주고받아야 되잖아, 그죠? 110만 원 만기 금액에서 요거 주고받을 돈, 이걸 뭐라 한다? 실수금. 얼마? 103만 4천 원. 그죠? 그죠? 103만 4천 원. 실수금. 답 하나 나왔고, 자, 요게 이제 하나 나왔습니다. 그죠? 이제 자, 둘다 한번 해보자. 두 번째, 뭐라 그랬죠? 단기 손익 구해보고, 하나, 이번에는 처분 손익 구해보자. 자, 단기 손익을 구해봅니다. 단기 손익은 보세요. 요거 차이라 그랬습니다. 요 보세요. 액면과 요거, 액면보다 더 받았죠? 얼마 더 받았죠? 34,000. 이익 봤다. 그죠? 답. 알았죠? 답이고. 그럼 이제 처분 손익 구하잖아. 그죠? 처분 손익은 요거 이자. 비교해보는 게 처분 손익이다. 그래 하시면 돼요. 알겠죠? 우리 하는 요령 보세요. 요거는 몇 개월이죠? 6개월이잖아. 요거 1년이잖아. 1년이면 이게 6개월에 얼마죠? 5만 원이지. 1년에 10만 원이니까. 맞잖아. 그죠? 1년에 10만 원이잖아. 요 6개월이니까 5만 원. 5만 원을 내가 얼마 줬죠? 6만 6천 원 주고 할인 받았잖아. 얼마 더 줬죠? 16,000원 더 줬죠? 5만 원을 우리는 할인료 얼마 주고 할인 받았다? 66,000원. 얼마 더 줬다? 16,000원. 손해 봤다. 그죠? 16,000원 손해 봤다. 손실 16,000원. 답 찾으면 되잖아. 그죠? 정답 1번. 이렇게. 알겠죠? 요게 매출 채권 처분 손실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요렇게 이제 세 가지. 알겠죠? 요래 해서 정리하시면 되고. 자, 요걸 우리가 조금 더, 한 문제 더 한번 연습해 볼게요. 뒤로 한 가보시, 뒤로 가서 우리 그 할인료 계산 하나 해 볼게요. 122쪽에 보세요. 10번. 122쪽에 122쪽 찾았습니까? 10번 찾았죠? 한번 해보세요, 이제. 10번 문제. 자, 122쪽에 10번. 알았죠? 실수금 구하는 거네, 그죠? 하시겠죠, 그죠? 한번 해보세요. 예. 10번. 상품을 판매하고 6개월 만기. 표시이자율은 10%다. 액면 100만 원. 이자 보험을 받았다. 2개월 보유하고 나서 은행에 12% 할인 받았다. 현금 수령액 얼마고. 이 문제는 이거 묻네. 실수금 얼마고 묻다. 그죠? 그이 문제는 6개월짜리 어입니다. 6개월짜리 어음인데, 2개월 후에 할인받았다. 그랬습니다. 그죠? 2개월 후에 할인받았으니까, 결과적으로 4개월 만큼 주고받아야 되죠? 이거는 받을 돈, 요거는 줄 돈, 그럼 얼마고, 두번 계산하면 된다. 그죠? 6개월 이자 계산해 볼게요. 6개월 분 이자입니다. 100만 원. 그죠? 이 100만 원 액면 금액에다가, 액면 이자는 몇 프로죠? 10%. 그죠? 0.1. 6개월이니까 12분의 6. 이렇게. 5만 원 나왔다. 그죠? 이자. 100만 원에서 요 5만 원 이자 내가 받아야 되죠? 만기에 받을 돈은 105만 원. 그죠? 105만 원. 그 105만 원에서 요 4개월 빼면 되죠? 그럼 105만 원에다가 은행 이자는 몇 프로죠?
12%, 0.12, 이거는 몇 개월이죠? 4개월, 12분의 4. 얼마죠? 42,000원. 다 했네요. 그죠? 끝났다. 요거 주고받아야 되잖아. 빼고. 요거는 더하고, 요거는 빼고. 알았죠? 그러면 실제 내가 받는 돈, 실수령액, 얼마냐? 105만원 주고 빼니까 얼마? 108,000원. 답이잖아. 그죠? 답. 아시죠? 108,000원. 자꾸 이제 반복. 결국은 여러분들이 이제, 예, 그 수업 오면은 수업 전에 그죠? 강의 들으면 다 이해되잖아. 그죠? 이해되도록 제가 해드리니까 그럼 여러분들 자꾸 반복하셔야 돼요. 반복.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죠? 반복해서 내 거로 만드는 거. 시간 나는 대로 자꾸 틈틈이 자꾸 연습해 보세요. 알겠죠? 반복해 보시고. 자, 요걸 끝났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우리 요거 연속해서 자, 보세요. 이거 나올 수 있잖아. 같이 해볼게요. 요거 마찬가지. 단기 손익 물어봤다. 알았죠? 단기 손익이 얼마냐? 매출 채권 처분 손익. 매각 손익 얼마고? 이래 만약 물었다. 그죠? 얼마고? 이래 물어봤습니다. 자. 단기 손익이라 그랬다. 요거 얼마에 될까요? 자, 액면은 100만원짜리잖아. 그죠? 100만원짜리가 100만 8천원 받았죠? 더 받았죠? 얼마? 8천원. 이익. 알았죠? 이익이고. 이제 처분 손익 그랬잖아. 처분 요거 비교하자. 요거. 알았죠? 요거. 그럼 요거는 넉 달이잖아. 요거는 몇 개월? 6개월이니까. 요걸 넉 달로 고쳐야지. 그죠? 요걸 넉 달로 고친다는 거는 6개월분에 넉 달 하면 되지. 그죠? 5만원 곱하기 6개월분에 4개월. 6개월이 5만원이니까 4개월은 얼마고. 얼마죠? 33,333원. 그죠? 그러면은 33,333원짜리를 쉽게 생각하면은 이거 줬다. 이 돈 줬다. 더 많이 줬죠? 그죠? 그럼 뭐가 생겼다? 손해봤잖아. 손실. 얼마? 그죠? 예. 얼마요? 8,667원 손해봤다. 그럼 이제 끝났죠. 뭐 이 정도 풀면은 뭐, 그죠? 나머지 이제 앞으로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렇게 보면 되죠. 됐죠? 예, 끝났습니다. 예. 자꾸 이제 반복하세요. 왜냐하면 우리 학원은, 요 하고 나서 이제 한 번 더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기출문제 풀어요. 3월달 되면은. 그 기출문제를 내가 또 풀 수 있어야 되니까. 금년까지 나왔던 걸 다 풀어드립니다. 시험에 나왔던 문제. 단원별로. 다 풀어드릴 거니까. 여러분들이 좀 기초되어 있어야 되잖아. 그죠? 기본이 딱 되어 있어야 되니까. 요거 이해하면 됩니다. 끝났죠? 그죠? 자, 그럼 자, 이제 자, 보세요. 그럼 이제 외상에 와서는 대손 이해했고, 할인 알았다. 그죠? 그럼 이제 이런 거, 이런 계정들. 그죠? 요거는 이제 기타 쓰임 정도면 알마 되죠. 그죠? 그거 저는 책 볼게 보세요. 자, 책을 잠깐 보고 갈게요. 보세요. 99쪽. 이제 우리 책을 보면서 조금 필요한 부분 조금 보충 말씀드릴게요. 보세요. 99쪽에 아래. 대여금 및 수지 채권이다. 그죠? 이 뭐 많이 알았고. 그죠? 넘겨보세요. 그게 뭐 박스에 나와 있습니다. 그죠? 1년 기준에서 1년 내에는 단기, 1년이 지나면 장기를 한다. 그 다음 아래 그 이제 그거 보면 1번, 2번, 3번에 가보면은 매출 채권의 수정 항목이란 말이 보이죠. 그죠? 그 1번에 나와 있는 거. 매매 할인, 거래 할인, 이런 말이 있다. 그죠? 이 말은 뭐 별 우리가 뭐 의미는 없습니다. 자, 이 보세요. 만약에 풀빵. 10개 1,000원이다. 응? 풀빵이잖아. 그죠? 10개 1,000원이다. 이게 이제 정가죠. 10개 1,000원인데 나는 그죠? 1,000원 주고 11개를 사올 수 있잖아. 그죠? 한 개 얹어 올 수도 있을 거고. 또는 우리가 예, 요
1,000원 주고 11개를 살 수 있고 10개를 사면서 100원을 깎을 수도 있지. 그죠? 그렇잖아. 그죠? 할인하는 거다. 이걸 거래 할인을 하는 겁니다. 거래 시 할인. 알겠죠? 그럼 이거는 의미가 없는 게 왜냐하면은 취득원가 얼마죠? 이게 취득원가잖아. 결국 알겠죠? 이걸 우리는 수량 할인이다, 예, 가격 할인이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근데 별 의미는 없습니다. 알겠죠? 아, 이런 경우구나. 알고 그럼 이건 알아놔야 되죠, 그죠? 자, 우리가 거래처에 이제 물건을 주문합니다. 그죠? 주문했다. 이 주문은 거래가 아니죠, 그죠? 장부에 기장 안 합니다, 그죠? 말로 주문했으니까 기장 안 하고 이제 물건이 우리 회사 도착하겠죠. 물건이 왔다. 그럼 이제 상품이 왔으니까 상품 100원, 그죠? 물건 돈 안 줬죠. 외상 매입금 100원, 장부 기장했다, 그죠? 기장하고. 그럼 이제 물건이 도착했다, 장부 기장해야 되죠, 그죠? 기장하고 나서 이러고 나서 우리가 그 다음에 이제 만약 여기서 자재과에서 검수를 합니다. 검수를 하는데 이게 아무 이상이 없으면 대금을 지급하면 되죠. 결제, 그죠? 결제를 하면 되는데 만약 요 검수 단계에서 불량품이 생겼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불량품이 생기면은 돌려보내야지. 요 물건을 우리가 돌려보내는 걸 뭐라 하죠? 환출이라 이랍니다. 알았죠? 환출. 사왔던 물건을 다시 돌려보내는 걸 뭐라 한다? 환출. 근데 물건은 뭐 쓸만하다. 값을 쪽 깎는다. 그걸 뭐라 하죠? 애누리라. 애누리. 애누리. 사왔던 물건 애누리라는 거는 매입 애누리라 하고 팔았을 때는 매출 애누리라 이랍니다. 애누리. 근데 대금을 지급하는데 이걸 미리 지죠. 미리 미리. 그 약정일보다 미리 대금을 지급함으로써 값을 조금 깎는 걸 우리는 할인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할인. 할인. 그러니 이 의미와 이 의미는 비슷하면서도 약간 다르죠. 그죠? 요거는 물건에 불량품이 있어서 깎아주는 걸 애누리라 하고 요거는 대금을 미리 결제할 때 할인이라 이랍니다. 그럼 이건 회계처럼 똑같죠? 이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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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출 애누리 할인은 요거 반대 분기하면 돼요. 요거 반대니까 차변의 외상 매입금, 대변의 상품, 이렇게 반대 분계. 요게 요거 회계처리입니다. 환출이나 애누리 할인. 알겠죠? 반대로 하면 된다. 그럼 요걸 잠깐 말씀드려 보세요. 요게 뭐냐 하면은, 우리가 이제 주로 이거는 이제 국내 거래보다는 무역 거래인데, 무역 거래에서 이제 어떤 그 인보이스 있죠? 그죠? 뭐 선화증권이라든가, 이제 상업 송장이잖아. 그죠? 그런데 대금 결제 조건이 있어요. 물건 보낼 때 이런 조건. 예를 들어서 이제 보통 이제 조건 이렇게 표시하는데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의 결제 이제 조건을 이제 표시하죠. 그죠? 무역 서류에다가 결제했을 때 이 표시가 뭐냐 하면은 보세요. 물건이 도착하면은 요거는 대금은 30일 내에 결제해야 된다. 30일 내에. 이걸 만약에 미리 10일 내에 결제해 주면은 2% 깎아 줄게 이 말입니다. 알겠죠? 물건이 도착하면은 30일 내에 결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10일 내에 결제하면은 2% 할인해 주겠다. 알겠죠? 이게 할인 조건이다. 그럼 만약에 보세요. 요런 조건으로 만약에 우리가 물건을 샀다. 샀는데 5월 1일 날 물건을 샀다, 그죠? 만약에 물건을 매입했습니다. 매입하고, 100만원씩 샀다, 사고, 요 조건으로 매입했다, 요 조건. 했는데, 5월 9일 날 대금을 지급한답니다. 얼마를 지급하면 될까요? 예? 얼마 지급하면 되죠? 10일 내에 주잖아. 10일 내에는 몇 프로 할인해 준다? 2%. 2% 깎아주겠다 그랬잖아. 얼마 주면 되죠? 98만원 주면 되지. 맞죠? 요 2만원 뭐라 한다? 할인이랍니다. 할인. 그 요 차이가 2만원 받았죠. 그죠? 요걸 오늘 무슨 할인? 매입 할인. 팔아서 되는 무슨 할인? 매출 할인이랍니다. 아시겠죠? 요거.
보세요. 우리 세미를 나왔습니다. 7월 1일 날 상품을 100만원치를 팔았다. 이 조건이 뭐냐? 2/70 N30의 조건으로 팔았다. 알았죠? 예, 팔고, 그리고, 그 중에, 이 중에, 팔았는데, 그 중에서 30만원은 불량품이라서, 30만원은 불량품이라서, 요거는 즉시 반품하고, 반품했다. 그리고 이 결제를 내가 7월 8일 날 결제해 준다면은, 결제할 금액이 얼마고, 우리 시험 문제입니다. 이래 나왔었죠. 7월 1일 날 상품을 100만원씩 팔았다. 조건은 2/70 N30 조건인데, 그런데 팔고 나서, 오, 매출 하지 말고 매입할게요. 매입. 사고, 30만원은 불량품이 있어서 즉시 반품하고, 나머지는 결제해 준다면은, 결제할 금액 얼마고, 계산할 수 있겠죠? 얼마죠? 응? 예? 얼마? 70? 78만원? 74만원? 78만원? 74만원? 어린 게 맞죠? 68만원? 68만 4천원? 어느 거? 자, 보세요. 100만 원 샀잖아, 그죠? 샀다가 30만 원 반품했죠? 그러면 결제할 금액이 얼마죠? 70만 원이죠. 70만 원을 내가 결제하면 되는데, 요걸 10일 내에 결제했잖아. 2% 깎아야지. 여기서 2% 깎고 주면 되잖아. 2% 깎고. 그죠? 알겠죠? 70만 원 2%면 얼마죠? 14,000원이잖아. 14,000원 깎고. 알았죠? 그럼 얼마? 68만 6천 원. 다 틀렸네. 이해되죠? 간단하잖아, 그죠? 그러니 눈으로 보면은 잘 안 되잖아, 그죠? 한 풀 보면 금방 알 수 있는 거지. 30만 원 반품해서는 70만 원 남았다. 70만 원 중에서 2%. 그죠? 14,000원. 요거 빼고 나니까 요 돈 갚으면 되죠. 정답. 알겠죠? 요거 결제. 요래 시험에 나왔습니다. 그 요 말 뜻 알겠죠? 그죠? 요거. 2/10 N30 말 알겠죠? 자, 보세요. 요 말 하나 이해하시면 돼요. 요거. 여기서 요거 하나 이해하고 가자. 알았죠? 거기에 우리 책 보세요. 101쪽에. 동그라미 4번. 찾았습니까? 101쪽에 위에서 세 번째 줄에 매출 할인에 가보면 그 두 번째 보면 예컨대 나와 있죠. 2/10 N30. 그죠? 그 말, 뜻 이해하셨죠? 그죠? 그러면은 됐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하나만 더 할게요. 보세요. 이거는 뭘까요? 그러면은. 요거는 무슨 말이죠? 결제가 며칠 내일이죠? 요거는 결제가 50일이잖아. 그런데 10일 내에 결제해주면 몇 프로 깎아주겠다? 2%죠, 그죠? 2%. 이건 알겠죠? 요 말 뜻은 이해했죠? 자, 이거 보세요. 요걸 이해해보세요. 풀이해볼게요. 요 기간이 며칠이죠? 40일이잖아. 이걸 우리가 이제 말을 바꾸면은, 보세요. 내가 10일 내에 결제해주면은 2% 깎지만은, 10일이 지나버리면은 2% 부담하잖아. 그죠? 같은 말이잖아. 그죠? 그런데 2% 부담할 바에야 이날 결제 안 하지. 최대한 미루잖아. 최대한 연기함으로써 최대한 연장할 수 있는 게 며칠이죠? 40일이죠. 그러면 40일 동안 우리는 그 대금 결제를 연기함으로써 나는 2%를 부담하는 거죠. 그렇잖아. 최대 연기할 수 있는 게 그죠? 40일이잖아. 그러면은 1년이면은 몇 프로일까요? 1년. 1년을 361로 간주한다. 이럴 때 이제 이래만 됩니다. 365일 하면은 딱 안 떨어지니까 1년을 361로 간주한다면은 몇 프로냐? 요거 몇 배죠?
아홉 배잖아. 요거 아홉 배 맞죠? 요것도 아홉 배 얼마? 18%. 요거 물어봅니다. 요걸 뭐라 하느냐? 연간, 1년간, 알겠죠? 요걸 우리는 실질 이자율이라 이랍니다. 그 이제 요 조건일 때, 이렇게 바로 물어보죠, 그죠? 요 조건일 때 연간 실질 이자율 몇 프로냐? 이래 묻습니다. 우리 시험에는 안 나왔습니다. 감정평가사 시험에는 한 번씩 나옵니다, 이거. 뭐, 그런 거 아니잖아, 그죠? 뭐, 맞아, 알겠죠, 그죠? 그래서, 아, 몇 프로? 18%다. 이렇게 답하면 되죠, 그죠? 그러면은, 이거는 그러면은, 자, 2-30, N30일 때, 막 물었다. 실질 이자율 몇 프로고? 이래 물었습니다, 그죠? 알겠죠? 실질 이자율, 그러면 이 경우에, 우리 이 조건 하에, 실질 이자율 몇 프로냐 물었습니다. 알겠죠? 그죠? 요 기간이 며칠이죠? 20일. 결과적으로 우리가 20일 동안에 부담한 이자가 몇 프로? 2%. 1년을 360일로 간주한다면 몇 프로냐? 여기 몇 배? 18배. 요거 18배면 얼마? 36%. 답. 알겠죠? 요걸 뭐라 한다? 실질 이자율. 하나 정도 그냥 기억해 놓으세요. 아, 요런 게 있구나. 넘어갑니다, 이제. 됐고, 이제 넘어가서 뒤로 가볼게요. 예, 이제 다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110페이지 한번 보세요. 110. 뒤로 가서 110쪽. 그건 뭐가 있죠? 기타 채권 채무. 이제 이런 계정. 이거. 이건 계정에 쓰임만 아마 된다 그랬죠. 그죠? 자, 1번. 대금은 뭐죠? 돈 빌려줬을 때 무슨 계정? 자산. 차익은 뭐죠? 돈 빌려왔을 때 부채. 알았죠? 넘어갑니다. 미수금은 돈 안 받았다 그죠? 자산 계정. 미지금 돈 안 줬다? 부채 계정. 승업금은 계약금 미리 줬다? 자산. 선수금 받았다? 부채. 알았죠? 가지급금은 무슨 계정? 자산. 가수금은 부채. 예수금은 부채입니다. 원천징수를 말하죠 그죠? 부채. 자, 이제, 우리, 그리고 이제, 그 끝에 가면, 마지막에 가니까, 113쪽에 보니까 뭐가 보이죠? 장기성 채권 채무가 있다, 그죠? 장기성 채권 채무. 그거 잠깐 보고 갈게 보세요. 요거. 장기성 채권 채무. 그게 뭐냐? 보세요. 요 부분, 자, 이건 보세요. 물건을 오늘 팔았습니다. 오늘 팔고 내가 돈을 받았는데, 자, 상품을 팔았습니다. 팔고 돈을 받았는데, 그죠? 얼마를 받았느냐? 상품을 팔고, 알겠죠? 그 대금 매출하고 500만 원 받았다. 그리고 이 500만 원, 물건을 500만 원씩 팔았는데, 요 대금은 5년 후에 받기로 했다. 이런 경우 있잖아, 그죠? 외상으로 팔았는데, 상품 500만 원을 외상으로 팔았는데, 요 대금의 결제는 언제 하기로 했느냐? 5년 후에 하기로 했답니다. 5년 후에. 그죠? 5년 후에. 그러면은 내가 오늘 현재 장부에다가, 이거 1년이 넘으니까 장기라 이랍니다. 그죠? 장기 매출 채권. 5년 후에 받을 돈이 얼마? 500원. 이래 적으면 될까요? 오늘 현재 500원 받을 돈 맞습니까? 이 500원은 언제 받을 돈이죠? 5년 후에 받을 돈이잖아. 5년 후에. 5년 후에 받을 돈 이렇게 적지 말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지 말합니다. 이렇게. 요 5년 후에 받을 돈 500원이면은 요걸 오늘 받는다면은 요 돈이 얼마인지 요 가치를 환산해서 요걸 장부에 적으랍니다. 장부에다가. 요거. 요걸 뭐라 하느냐? 현재 가치라 합니다. 알았죠? 현재 가치를 적어라. 알겠죠? 현재 가치입니다. 자, 무슨 소리냐? 보세요. 5년 후에 받을 돈이 500원이다. 그죠? 5년 후에 받을 돈이 500원이면은 오늘 받으면 얼마고, 그럼 이 돈을 어떻게 계산하느냐? 자, 여기서 이죠. 그죠? 현재 우리 지금 시장 이자율, 시중금리가 지금 현재 얼마냐? 예를 들어서, 그죠? 시중금리가 지금 얼마쯤 되죠? 4%쯤 됩니까?
4%더라. 예를 들었습니다. 4%더라. 연 이자율이 4%더라. 그러면 요거 얼마인지 계산해 볼게요. 5년과 4%죠. 교재 저 뒤로 가봅니다. 저 뒤에 가면 부록 찾아보세요. 부록 제일 뒤로 가봅니다. 부록 부록 가볼게요. 예, 580쪽 580페이지 교재 페이지는 580 찾았습니까? 580페이지 580 580, 예. 자, 예, 찾았죠, 그죠? 그거 보니까 뭐가 보이죠? 현가표가 있잖아. 그죠? 이걸 가지고 우리 이제 현가, 현재 가치를 알아냅니다. 아시겠죠? 아, 그럼 5년과 4% 한번 찾아볼까요? 5년과 4% 마주치는 거 얼마? 0.82193. 길죠? 마, 두 자리까지만 할게요. 얼마? 0.82. 0.2기 8위가 뭐냐? 돈 1원. 1원, 1원. 알겠죠? 기준 1원입니다. 1원. 5년 후에 받을 1원을 오늘 받으면 얼마냐? 0.82원이다. 이거. 그러면은 500원이면은 0.82 하면 되겠지. 얼마? 410원. 요게 뭐다? 현재 가치. 알겠죠? 이래 정합니다. 이렇게. 알았죠? 현재. 우리가 0.81을 앞으로 뭐라 부를 거냐? 요걸 우리가 현가 계수라 할 겁니다. 알았죠? 아, 현가표에 나와 있는 거는 무슨 계수라 한다? 현가 계수라 한다. 알았죠? 현가 계수. 그 표의 숫자를 모두 현가 계수라 이래 부릅니다. 앞으로 우리 현가 계수. 알았죠? 현가 계수다. 그럼 오른쪽에 나와 있는 연금 현가표에 나와 있는 숫자는 뭐라 하느냐? 연금 현가 계수라 합니다. 아셨죠? 연금 현가 계수. 자, 그건 이겁니다. 보세요. 내가 매년 돈을 받을 돈이 100원이다. 100원, 100원, 100원. 매년 100원씩 받을 돈. 그럼 다 받으면 500원 받잖아. 그죠? 오늘 받으면 얼마고, 이렇게. 요거는 500원을 5년 후에 받을 돈 500원을 오늘 받으면 얼마고 하는 거. 이거는 매년 받는 거. 이 500원과 이 500원은 다르죠? 그죠? 이때 요거. 그 이때 이자율은 우리는 매년 이자율이 4%라고 만약에 가정한다. 알았죠? 4%. 그러면은 요거는 뭘 보느냐? 오른쪽에 있는 거. 연금현가표입니다. 연금현가표. 알았죠? 5년과 4% 찾아볼까요? 얼마 나와 있죠? 4.45. 아시죠? 아, 요게 얼마다? 4.45다. 이렇게. 100원. 매년 100원씩이니까. 요게 뭘 나타내느냐? 매년 우리가 기준 1원입니다. 1원. 돈 1원씩. 1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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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원 하면은 5년 받으면 5원이잖아. 오늘 받으면은 4원 45전이란 말이야. 알겠죠? 그 가치가 같다. 그러면은 100원이면 얼마죠? 445원이잖아. 그죠? 현재 가치는 얼마? 445원이다. 이래 보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요 숫자 있잖아. 그죠? 현가계수. 요거는 연금표니까 연금현가계수라 합니다. 알았죠? 요 계수는 우리가 현가계수라 하고 요거는 연금현가계수라 한다. 우리 회계원리에서는 요 두 가지 모양만 알맞아요. 알겠죠? 다른 모양은 없습니다. 안 나오니까 요거 두 가지만. 요거는 목돈. 얼마 5년 후에 받을 목돈 이야기. 요거는 매년 받는 거다. 그죠? 요거는 뭐다? 연금현가계수. 알았죠? 목돈은 뭐죠? 현가계수. 요거 적용하는 방법만 알맞은다. 이때 이 우리 이 돈 오늘 가치를 우리 앞으로 뭐라 하느냐? 현재 가치라 한다. 현재 가치. 이걸 우리는 미래 가치라 하겠죠. 그죠? 앞으로 받을 돈 이거 우리가 미래 가치다. 그죠? 미래 가치인데 이 미래 가치를 우리는 다른 말로 명목 가치다. 이 말을 많이 씁니다. 명목상 가치다. 오늘 가치를 뭐라 하고 현재 가치. 알았죠? 현재. 자, 그럼 이제 정리할게 보세요. 교재에 돌아옵니다. 앞부분에 돌아와서 우리 방금 말씀드렸던 부분 다시 돌아봅니다. 예, 거기에 몇 페이지 나와 있죠? 예,
113쪽이잖아, 그죠? 113쪽에, 114쪽을 보세요. 교재 114쪽에 정리할게요. 장기성 자산. 장기. 장기. 1년 이상이잖아, 그죠? 자산 부채. 받을 돈이나 줄 돈은 이건 항상 우리는 장부에다가 뭐로 표시한다? 현재 가치로 표시해라. 현재 가치로 표시한다. 알겠죠? 현재 가치로 표시하자. 그 현재 가치로 표시하는데 단 이거는 하지 마라. 보증금, 전세 보증금 이런 거. 알겠죠? 예. 장기 선거금, 이연 법인세, 자산, 이런 계정은 제외해. 현재 가치를 표시 안 한다. 이거는 보증금이라든가, 장기 선거금이라든가, 이연 법인세, 자산 계정은, 요거는 현재 가치를 표시 안 한다. 그럼 우리가 현재 가치로 표시하는 방법 이래 합니다. 자, 장기성, 내가 조금 전에 했습니다. 그죠? 장기, 예를 들어서, 그죠? 외상으로 팔았다, 외상 매출금, 장기 외상 매출금, 매출 채권이다. 예를 들어서, 500원 받을 돈이 있다, 그죠? 500원 받을 돈이 있는데, 오늘 현재 가치가 얼마냐? 410원이다, 그죠? 요거, 그죠? 410원. 그럼 얼마를 빼야 되죠? 90원, 이렇게 빼고, 요 90원을 뭐라 하느냐?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이라 한다. 조금 어렵습니다. 그죠? 현재 가치 할인 차. 이렇게 표시해라.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요걸 나타내라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기 자산에 대해서는 항상 뭐로 표시한다? 현재 가치로. 요 현재 가치 할인 차금만큼 뺐다. 그 요게 뭐냐? 이자. 알았죠? 이자다. 현재 가치 할인 차금 이자를 말한다. 이자. 그래서 요거는 요 금액은 우리가 만약 5년이다. 그죠? 요걸 5년 동안에 이제 요걸 떨어 나가야 되죠. 5년 동안에 제로 만들어 나가면 제로. 5년 동안에 제로 만들어 나가면 1년에 얼마씩? 18원씩. 빼면 되죠. 1년 지나면 18원 뺍니다. 18원. 그 18원이 뭐로 바뀌느냐? 손익계산서에 이자로 가버려. 이자 수익이 18원. 이렇게. 바뀌어 나가죠. 그죠? 장부 정리가. 요게 18원 빠지고 나면은, 요게 18원 빼고 나면 얼마 남죠? 72원 남잖아. 500원에서 72원 빼고 나면 얼마? 428원. 또 1년 지나면 또 18원 빠져나오고, 요게 또 커지고, 그러다가 5년 지나면 제로 되겠죠? 요게 500원 됩니다. 장부 정리는 그래 한다, 이 말. 장부상 정리. 우리는 부기가 아니니까. 말뜻만 이해하면 되고, 요렇게 표시한다. 알았죠? 읽어보세요. 시작. 현재 가치 할인 차금. 한 번 더 시작. 현재 가치 할인. 여기 내용이 뭐다? 이자. 알았죠? 그래서 요거 기억하세요. 요거는 장기성 나왔다. 장기 나왔다. 무조건 뭘 한다? 현재 가치. 그죠? 근데 우리가 왜 전세 하면은 보통 2년이잖아, 그죠? 장기잖아. 근데 이거는 현재까지 표시 안 합니다. 전세금. 왜? 내가 어디 집에 전세로 들어갔습니다, 그죠? 전세로 들어갔으면 주인한테 그 이자 받습니까? 안 받죠? 그 이자하고 관련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현재까지 표시 안 한다. 알았죠? 끝났습니다. 그럼 요 말이 어디 있느냐? 요거 잠깐 볼게요. 114쪽에 보면은, 그 동그라미 5번에 보면은, 현재 가치 평가에서 제외한다 말 보이죠? 그겁니다. 그죠? 이상. 이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하면은 이제 이게 끝났죠? 외상. 알겠죠? 예. 그럼 이제 지금까지 우리 현금, 예금, 주식 외상 끝났다. 그죠? 자, 다시 보기. 외상에서 뭐 했죠? 대손. 그죠? 할인. 알았죠? 할인. 대손과 할인. 요거는, 동그라미 한 두 개는 해놓으세요. 예, 이런 것도 장기성 자산 이런 부분도 뭐 시험에 자주는 안 나오지만은 그리고 이 내용은 중요한 거죠, 그죠? 이 자체가 장기성 자산 하면은 현재 가치로 표시한다. 여기 대해서는 요거 있잖아, 그죠?
요거는 뒤에 가면은 부채에 가면은 다시 합니다. 부채 할 때 다시 요거 다시 또 나옵니다. 그때 다시 설명드릴 겁니다. 예. 그럼 이제 자 보세요. 이제 현금 예금 주식 끝났다 그죠? 다음 뭐 할 차례죠? 상품 건물 학원 여기까지 몇 프로? 50%. 알겠죠? 이제 요거 할 차례.